오늘은 아이들과 이 스카프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같이 놀아 볼 거예요. 집에 스카프가 있으신 분들은 스카프로 같이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없으신 분들은 집에 손수건 있잖아요. 네, 손수건이나 아니면은 신문지를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해볼까요? 네! 출발! 구독, 구독! 좋아요! 스카프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많은데요. 먼저 스카프를 몸에 올리고 떨어뜨리지 않기. 자, 머리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. 머리 올리고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떨어뜨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머리 안 떨어뜨리고 태극태극 갑니다. 자, 이렇게 가슴에 대는 거예요. 뭐야?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아! 이게 다
구독, 구독. 좋아요. 구독, 구독. 좋아요. 집에서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스카프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 손수건이나 아니면은 조그만 담요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오늘도 추억을 하나씩 더해가 봅니다. 누가 동지들? 화이팅! 화이팅!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? 아싸를 타는 거 재밌다는 거. 하령이는? 스카프 던지는 거. 하령이는 스카프 던지는 게 제일 재밌었구나? 힘들어요? 와, 다 열심히 했다. 다음에 또 할까? 네. 다음에는 친구들 만날 수 있으면 친구랑 하면 좋겠다. 그치? 아, 예뻐.